안쪽에서 정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안쪽에 히든 패널이 양쪽 이 두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한번 내 가슴을 처지지 않게끔 위로 이렇게 쫙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. 보통은 여기서 그냥 첫 번째 하나만 하고 끝나잖아요. 근데 이번에 정말 이 매장에서 보실 수 있는 더블 부스터 라인은 뭐가 다르냐면 양쪽에 날개를 달았어요. 양쪽에서 내 가슴이 퍼지거나 아니면은 왜 처질 수 있는 것들을 요게 이렇게 쭉 부드럽게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살짝 이렇게 쫙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가슴이 이제 크신 분들이 옆으로 퍼질 거고 처지잖아요. 작은 분들은 어떻게든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게 중요하죠. 이 더블 부스트업이 양쪽으로 퍼진 것들을 끌어올려주고 처진 것들까지 쫙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모양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옆부분의 날개를 보시면 옛날에는 왜 브래지어를 한번 했을 때 움직이고 팔만 조금 하면은 얘가 이만큼 딸려 올라가거나 이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. 근데 보시면 달라요. 네. 양쪽으로 좌우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입니다. 굉장히 움직임이 편하겠죠. 근데 상하로는 움직이지 않아요. 얘가, 그 얘기인즉슨 딸려 올라가지 않는 거죠. 얘가 정말 양쪽으로는 엄청 잘 늘어나는데 이게 위아래로는 딸려 올라가지 않아요. 그래서 좋은 거는 지금 저는 이제 블랙 칼라를 입고 있는데 이걸 입었을 때 제가 요즘에 이제 필라테스를 하거든요. 근데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사실은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요. 근데 따로 브라탑을 안 입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블랙 칼라를 사실 제일 많이 입는 편인데 필라테스 하면서 팔을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 옆으로 막 이렇게 당겨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동작을 하더라도 이 동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래지어이기 때문에 옆 날개가 올라간다거나 가슴 모양이 흐트러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7호 C컵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슴 모양은 가슴 모양대로 더블 부스트업이 퍼지지 않고 안으로 모아주고 처지는 것들을 위로 딱 끌어올려주는데 어떻게 내가 팔을 이런 식으로 휘휘 돌리고 움직이더라도 옆에 날개가 딸려 올라가거나 전혀 움직였을 때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. 그러면서도 윗가슴은 윗가슴대로 처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. 그게 바로 무브셀 라인. 매장에서 보실 수 있는 동일 기능성 라인입니다. 그거를 오늘 저희가 전체 7세트를 거기에다가 팬티 4장까지 더해서 19종을 오늘 최다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약간 진한 핑크 색상을 보셨다면 옆쪽에는 저는 이 컬러가 완전히 진짜 이 가을하고 너무 잘 맞는 이 색상이에요. 그렇죠. 화이트 톤에 스킨 톤이 베레이션이 되면서 네. 더욱더 컬러감이 화사해지고 너무 입었을 때 비치지 않아서 그 점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. 아래쪽에 팬티도 밴드 부분에서는 이게 약간 골드 빛깔이 살짝 나요.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그러면서 신축성 너무너무 좋은데다가 옆부분에 작지 않고서 충분하게 골반 라인 감싸드릴 수 있고 이어서 저희가 컬러 위주로 쭉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 컬러도 보시는데 브래지와 마찬가지입니다. 실제로 매장에서 보실 수 있는 무브셀 라인이 퍼지지 않고 위로 끌어올려주고 그게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쭉 안쪽으로 그리고 전체 팬티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노라인으로 해서 완전히 매끈하게 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서 여러분들께 아니면 온 맵시까지 선사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제가 입고 있었던 게 이 블랙 컬러인데 블랙은 이제 앞모습도 앞모습이지만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X자 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더 움직임이 많은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조깅 같은 거 하실 때도 너무너무 괜찮고요.